전남 유일의 순천 지하도 상가가 순천 시내몰로 재개장한 지 1년여가 됐습니다. 지난 1년 동안 원도심 재생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는 평가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.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해 3월 전통 상권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순천시가 23억 원의 리모델링 사업비를 들여 개장한 순천 시내몰. 순천 시내몰은 개장 1년여를 맞은 현재 원도심 내 쇼핑 문화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 해가고 있습니다. 현재 청년 아이디어몰, 식음료몰 등 모두 84개 점포가 입점해 운영되고 있습니다. 하루 평균 방문객 수는 600여 명에 이르고 매장별로 편차는 있지만 한 달 평균 매출도 천여만 원 수준입니다. 순천 시내몰이 원도심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겁니다. 젊은 층의 장사꾼들이 이제는 좀 많이 들어와 있죠. 그러다 보니까 품목의 다변화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고객층의 그 고객 저변이 이렇게 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순천시 상권 활성화 재단은 원도심 내 다양한 문화 콘텐츠도 활용해 시내몰의 상권 활성화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. 구도심을 왕래하게 해서 좀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키고 싶은데 이제 요즘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. 또 저희 골목대장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도 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유입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상권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요. 개장 1년을 맞은 순천 시내몰은 성과 속 과제도 없지 않습니다. 기존 상권과 온도차를 극복하고 주요 이용 고객의 연령층을 낮춰 구매력을 극대화해내는 겁니다. 순천 시내몰이 제기된 당면 과제까지 풀어내 지역 전통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.